방송할 때 목소리가 좀잘안 들릴 때도 있고, 말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좀 작아질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안 들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다른 먹방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뭔가 먹는 소리라든가 이게 좀 실감나게 이렇게 나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옥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가나다라 마바사. 되는 건가? 잘 들리나요? 얘는 뭐지? 얘는 컴퓨터에 꽂는 건가? 연결 잭이거든요, 얘는. 요거예요. 미라클 M 방송용 ASMR 3.5mm짜리 고감도 핀 마이크 M31-A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8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이탑에 산 거고. 들리나요? 지난번에 마이크 테스트를 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나중에 뭐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유튜브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내용은 없고, 뭔가 설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막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굳이 뭐 해야 할이뭐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어폰을 쓰게 되면 그냥 꽂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이 마이크도 이어폰 꽂는 데다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꽂지 말고 원래 있는 단자 그대로 꽂으면 돼요. 원래 있는 선만 핸드폰에 꽂아야 되고, 컴퓨터에 꽂을 때는 또 반대예요. 컴퓨터에 꽂을 때는 이것만 꽂으면 안 돼요. 이 앞에 거를 꽂아줘야 돼요. 꽂은 상태에서 컴퓨터 꽂아야지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어차피 이게 꽂는 구멍은 똑같고 크기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자, 이렇게 보면 선이 없는 거, 끼는 그냥 저기고, 이게 여기에 선이 있는 거죠? 자세히 보세요. 뭐가 다르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4P예요, 4P. 여기는 하나, 둘, 셋. 세 칸밖에 없죠? 3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랑 핸드폰이랑 다른가 봐요. 촬영할 때는 느끼질 못해요. 이 영상이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질 않기 때문에,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마이크를 꽂은 상태에서 촬영을 다 하고 동영상을 편집을 하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차이가 확 나는구나를 그때 알수 있어요. 촬영하면서는 좀 본인은 못 느껴요. 처음 써보시는 분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